예, 2030 잘 바른 신청해주신 분들인데 그 중에 쿠키 로키님을 무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 잘 바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명 카페에서 활동 중인 쿠키 로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며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공정이라는 단어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며 상식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정이라고 하신 분께서 정말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셨는가? 저는 그것에 너무나 의문점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의라는 단어의 뜻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각자가 받아야 할 제대로 된 몫을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라는 것은 잘한 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상을 내리는 것이며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벌이 내려지는 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이제는 당선인이 되신 분께서 그동안 정말로 정의롭고 공평하며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신 것인지 저는 너무나 의문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지금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민생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물을 봐야 할 이 대통령으로서 위대하신 나가 바로 청와대를 옮기신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그냥 잘 있는 청와대에서 일을 안 하시고 그놈의 용산에 뭐가 있다고 자꾸 그리로 이동을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국방부의 첨단 장비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하고 내가 거기서 업무를 보겠다 말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그 발표를 하면서 일반 군인들도 모르는 국방부 벙커의 위치는 왜 공개하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군인대에 갔을 때 전세규라고 불리는 4급 국가기밀보안문서를 잘못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밀을 노출하지 않는 것인데 도대체 이 일반 군인들도 모르는 특급 기밀을 유출한 것이 어떻게 상식에 맞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을 말했으니 공정에 대해서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 이제는 당선인이 되신 우리 윤석열 당선인님 도대체 왜 김만배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한 것입니까? 도대체 그놈의 대장동에 뭐가 관련되어 있길래 왜 화천대유의 청화동인은 윤석열 부친의 집을 구매하셨으며 왜 화천대유는 그렇게 후보에서 그렇게 수사를 받는 과정에도 김만배 수사는 그렇게 뒤로 미뤄왔고 왜 도대체 왜 지금 민간 이익 분배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대장동 수사에서 하나은행, 화천대유, SK는 수사하지 않고 그놈의
성남시만 죽어라 수사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후보님, 아니 당선인님, 왜 부인이신 김건희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6명의 공범이 전부 공소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뉴스타파가 범죄 일람표를 보며 확인한 289건의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고 밝혀졌음에도 왜 김건희는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2012년에 수사되었고 그것은 윤석열 후보께서, 아니 당선인께서 그 결혼을 하신 것이 2012년인데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할 당시에는 분명히 윤석열 후보께서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놈의 장모님께서는 왜 그렇게 죄가 많으십니까? 그렇게 기소할 수 있는데도 기소를 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 기소 독점의 검사의 권력과 범죄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 독점의 그 검사의 권력을 이용하서도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왜 그놈의 장모님은 그렇게 범죄가 많이 늘어나신 겁니까? 공정! 상식! 정말로 당선인께서 말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당선인님, 당신이 정말로 대통령의 자격을 가질 수 있으시려면 과거의 문제는 전부 청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 우리 시민 자유발언의 묘미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쿠키 로키님, 시민 스타 탄생이 하였습니다. 이분의 앞날이 걱정되는데 저희들이 잘 지켜주실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예.